합격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왕국사 김종우입니다. 네, 독해왕국사 300제 고대 정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10문제씩 하고 있죠. 원래는 한 20문제씩 하면 좋은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10문제씩 해서 자주 찍겠습니다. 아, 근데 자주 찍었는데 이제 바빠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찍도록 할게요. 21번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은 점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밤이거든요. 집에서 찍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번부터 이제 나가도록 하죠. 21번. 밑줄 친 가 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6일 왕이 교서를 내리기를 반란개수 흠돌 나오네요. 흠돌. 여러분 흠돌. 김흥돌란이죠? 김흥돌란 나오면 신문왕. 신문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볼게요. 육두품이 등용되어 집사부 시중자리에 올랐다. 육두품은요, 시중자리에 오를 수 없습니다. 육두품은 장군이나 장관자리에 올릴 수 없어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2대 아급이잖아요. 아창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리고요. 상대 등 세력이 강화되었다. 약화되죠. 신문왕 때 왕권 강하니까. 틀리네요. 국학을 태학으로 변경했다. 이건 경덕왕 때잖아요. 그렇죠. 국태국, 성경해 국태국. 그렇죠. 성덕왕, 경덕왕, 해공왕. 국학, 태학, 그다음 국학. 틀리네요.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해제했다. 이게 맞네요. 기역 니은이죠, 여러분. 기역 니은. 제 감기 팁. 기역 니은, 지은 니은. 그렇죠? 기역 니은이 신문왕. 기역 니은 관료전 노급 해제. 왕권 강화. 노급과 왕권은 반비례 관계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4번이 나와야겠네요. 됐죠, 여러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22번 가죠. 22번. 밑줄 친 왕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나라 안에 여러 군현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여기 핵심단 나오네. 도적들이 벌떼처럼. 아니면 원종 애노우난. 원종 애노우난하고 도적들이 벌떼처럼. 그럼 이건 진성여왕이죠. 그렇죠. 진성여왕 때 사실로 옳은 거. 발해가 멸망했다. 이거 후삼국 시대 때. 고발이잖아요. 고려 건국하고 발해 멸망하잖아. 안 되네. 그다음 국학을 설치했다. 국학은 신문왕이잖아요. 안 되죠. 각간 위원과 대구화상이 3대목을 편찬했다. 맞죠? 답 3번이죠. 옛날에 이거 경찰에 나왔던 거죠. 그 다음 장보고 건의에 따라서 청해진을 설치했다. 흥청이잖아요, 여러분. 흥덕왕 때죠. 흥덕왕 때. 이 사료 정말 잘 나오는 사료입니다. 여러분 진성여왕 때 사료인데 너무 잘 나오는 사료예요. 진성여왕으로 맞는 거 3대목이죠. 경찰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여러분이 봐줘야겠네요. 쉬운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풀어줘야 합니다. 다음 23번 갈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오른 것. 해공왕 이후 진골유족들이 왕위쟁탈전을 치열하게 벌여진 이 시기에는 신라 하대죠. 뭐 해공왕 때니까, 해공왕 이후니까. 진골 해공왕까지가 중대잖아요. 그리고 성덕왕 그 다음부터가 이제 신라 하대니까. 이건 신라 하대 얘기하는 거죠. 신라 하대. 신라 하대 때 20명 왕이 교체됐대요. 그럼 신라 하대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명칭이 중국식으로 됐다. 경덕왕 때. 그렇죠. 이건 경덕왕이죠. 경덕왕은 중대입니다. 개원필경을 저술하는 육두품. 이 최치원이잖아요. 최치원. 그렇죠. 답은 2번 나오네. 최치원 진성여왕 때 활약했으니까. 그 다음 김흥돌란을 진압하는 군인. 여러분 김흥돌란은요. 신문왕이잖아요. 공주 명학소. 아, 소는 고려시대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정중부 집권기 아닙니까? 명종 때. 그러니까 안 되죠.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2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 수 있네요. 신라 하대 문제가 잘 나옵니다. 중대보다도 하대가 좀 더 잘 나와요. 특히 진성여왕이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 24번. 밑줄 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해인사 묘길산탑은 이 시기 전란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넋을 위로하려고 세운 탑이다.
최치원이 작성한 탑지를 보면 혼란스러웠던 이 시기 상황을 알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기인데 최치원이 작성했대요. 이 탑. 해인사 묘기산탑비에 나온 게 제일 유명한 게 도적들이 벌떼처럼 유명하거든요. 근데 최치원이야. 그럼 신라 하대지 여러분. 그럼 신라 하대로 오른 곳. 남시서지 효소왕 신라 중대 신문왕 아들이잖아요. 그 다음 적고족의 난돼 있네 여러분. 적고족의 난. 요거 진성여왕이잖아요. 그 다음 신라도를 통해 교류했다. 요거 여러분 요거 발해 무당하고 신라 경덕왕이죠. 안돼. 갈문왕제도 폐지했다. 이것도 시험지 나왔던 거죠. 이거 무열왕 태종 무열왕. 그러면 이거는 최치원 나오니까 진성여왕.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렇게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아, 진성여왕 정말 잘 나와요. 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25번 보도록 하죠. 아, 25번. 이거 조금 오바네요. 문제가. 제가 냈지만 좀 오바인데. 이거 여러분 제 거 암기띠 기억해야 합니다. 세숫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웅치한동. 그렇죠. 돌쏘매기.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럼 세수대야 갖고 하는가? 살수대첩이 맨 처음 나와야 돼요. 근데 살수대첩 하기 전에 수나라가 호구를 공격하죠? 미음 여기 있네. 미음이 맨 처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 3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2, 3번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대야성 전투가 그 다음이네요. 그럼 답은 딱 어떻게 돼? 대야성 전투가 리을이니까 답은 2번이 나오네요. 그쵸? 그쵸. 그 다음이 이제 안성. 세숫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안성 다음에 이제 나당 동맹이죠? 나당 동맹 다음에 이제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백제 멸망하니까 이제 백제 멸망한 거 보시면 되겠죠? 백제 멸망 어딨니? 비읍 억제. 백제 멸망. 황산벌 공격하고. 그 다음 이제 고구려 멸망. 그쵸. 평양성 공격하고. 그 다음 이제 나당 전쟁 하고 이제 신라가 이겨야죠? 이렇게 매수성 기월포 전투. 답은 2번으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판서를 못하니까 여러분이 적어줘야 합니다. 세숫대야 갖고 와라 안나야. 진짜 닭백숙은 웅치한동. 돌쏘매기. 암기팁. 세숫대야 수 살수대첩. 대야 대야성전투. 안나야 안성 나당동맹. 진짜 웅진도독부 백제멸망. 닭백숙은 닭계림도독부 663년 백강전투 663년 웅치한동 부여융 추리산회맹 665년 그 다음 안동 도우부 설치 고구려멸망 668년 돌소매기 매수성 기벌포전투 매수성 기벌포 675년 기벌포가 676년 이렇게 여러분이 연도까지 여기 암기해줘야 돼요. 여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발표해줘야 돼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즘 여기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암기팁으로 좀 봐야 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26번 보죠. 다음에 해당되는 발해 왕 제2기간의 설명으로 신라 통일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뭔가 오른 겁니다. 대응 문왕이죠. 문왕 대응이면 천인 대건이잖아요. 중상동 문왕이네. 그쵸? 당과 친정관계했고 그럼 문왕 때 신라 왕은 경덕부터 원성왕입니다. 경덕부터 원성왕이 그럼 경덕부터 원성왕으로 보시면 외사성 설치 문무왕 청해진 흥청 흥덕왕 노급폐지 경덕왕 독서삼품과 설치 이거 잘못 얘기했네. 노급폐지 신문왕 노급부활이 경덕왕이잖아요. 독서삼품과 설치 요거 여러분 원성왕이죠. 독서삼품과 그러면 문왕은 경덕왕부터 원성왕이니까 답은 4번으로 가야겠네. 그렇죠? 답은 4번으로. 요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새 통일신라하고 발해왕하고 섞어서 잘 내요. 특히, 근데 제일 잘 나온 건 문왕입니다, 문왕. 발해 문왕 때 신라왕은 누구냐? 경덕부터 원성이에요. 경덕부터 원성. 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거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27번 가죠.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가 보도록 하죠. 가 발해 대조영. 대조영. 제가 항상 수업할 때 하잖아. 대조영. 지금 다 자고 있는데. 현우도 자고 우리 와이프도 자고 있는데 혼자. 거실에서 혼자.
대조영. 그렇죠. 대조영. 발해 아닙니까?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은부 설치했다. 이거 조선이죠. 아, 1번 찍으면 이건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다음 어사대 설치하고 관리를 감찰했다. 어사대는 고려. 사정부 설치했다. 사정부 해가지고 관리를 감찰했다. 통일신라. 그 다음 중정대 설치해서 관리를 감찰했다. 이게 발해 아닙니까? 중정대. 그쵸? 삼성 육부, 경부주, 그리고 중정대, 문적원, 서적, 문적원. 이거 알아? 내가 암기하라고 했죠? 여러분? 그리고 중정대하고 중대성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정대 관리 감찰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으로 여러분이 봐줘야 합니다. 문제가 나쁘지 않죠, 여러분? 제가 기출 같은 거 이렇게 다 짜짓게 하고 제가 약간 변경했습니다. 변형했어요. 그래서 생뚱맞은 문제 없고 문제 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그 다음 이제 28. 지금 발해 하고 있습니다.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 나라가, 그쵸, 김씨의 신라가 있었고 대씨. 대조용이니까 발해지, 여러분. 이 사료도 기출사료 아닙니까? 대씨니까 이거 발해. 남북국시대 나오니까. 그쵸. 이거 대씨. 발해.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뭐한 거? 옳지 않은 것으로 됐네요. 최고기구 정당성 왕명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최고관리는 대내상이었다. 맞죠? 대내상. 주자감, 교육기관. 맞네요. 문적원은 서적관리. 맞죠? 중앙군의 10정이 아니고 10위죠. 10정은 구서당 10정으로 해서 통일신라잖아.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10위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좋아요. 그 다음 이제 29번 가도록 하죠. 29번. 가나다 란데. 라까지 있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그쵸.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도록 하죠. 당사신을 보내 압록산란이 났다. 이거 압록산란 하면 문왕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죠? 대운문으로 풀어요. 대운문. 문왕. 대조영 나오죠? 고왕. 이게 맨 처음 나와야겠네요. 그 다음 장문유가 공격했대요. 무왕. 공격하면 무조건 무왕. 대인수 나왔네, 여러분. 해동성국. 그러면 이건 선왕이죠? 그러면 고문무성선회니까 맨 처음에 대조영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 나오고요. 그 다음 라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거 뭐 이 정도는 다 풀어야 합니다. 발해왕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줘야 돼요. 발해왕 암기 안 하면 안 됩니다. 발해왕은 무조건 암기해줘야 한다. 그 다음 이제 30번 가도록 하죠.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넓이는 2000리고 여러분 사방 2000리 나오면요 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부여, 고구려, 발해. 그 중에서 말갈이 나오면 무조건 발해예요. 여기 보니까 말갈 나오잖아. 바로 2000리 나오고 말갈 나온다. 그럼 무조건 발해다. 그럼 발해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경부주, 5경 15부 62주. 맞네요. 답 1번 나와버리네. 2번 문화시중. 여러분 문화시중은 고려잖아요. 여진족에게 멸망했다. 거란족한테 멸망하죠. 말장난이네. 외사정 파견했다. 여러분 외사정은 여러분 이건 어디? 신라잖아요. 신라. 통일신라. 문무왕. 안 되지. 그럼 답은 1번밖에 안 되네. 그쵸? 오케이. 원래 끝나야 하는데 발해까지 다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라현 헤이조크 유적에서 출토된 목강기록이다. 이를 말갈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 고려라고 하는 이 국가에서는 사절을 기록하였으니 천평 2년. 만약에 이거를 발해라는 걸 모르고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 일본에서 발견된 건데 758년에 고려라고 썼대. 그럼 고려는 몇 년에 만들어졌습니까? 936년이잖아요. 후삼국 통일한 게. 뭐 안 되지. 연도가 안 맞으니까. 고구려도 아니고 고구려는 668년에 망했으니까. 그러면 758년 8세기에 있었던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는 어딜까요? 발해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연도 나오면. 몇 세기인지 보고 이건 발해구나.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정대를 둬서 관리를 감찰했다. 충정대 관리 감찰. 맞잖아요. 건원, 법풍화, 신라. 구서당 십정, 통일신라, 신문왕. 상수리제도. 여러분, 기인제도하고 상수리제도 있잖아요. 인질제도. 이거 통일신라잖아요. 그럼 안 되네요. 답은 몇 번밖에 안 된다? 답은
1번밖에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How? How?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문제 보고 이제 정치사, 300제 정치사, 고대 정치사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3번부터 40번까지 이제 경제사의 문화인데요. 정치사보다는 조금 문제가 조금이죠. 왜 그러냐면 정치사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정치사 위주로 문제를 좀 냈습니다. 가왕 제위 시기로 옳지 않은 것. 끝났죠. 대흥보령 나오잖아요. 대흥보령 나오면 이건 문왕이죠. 그렇죠. 둘째 딸이네. 정혜공주네. 정혜공주. 문왕 때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신라는 독서삼가 설치했다. 앞에 우리 풀었잖아요. 원소왕 때. 맞죠. 맞습니다. 2번. 덩저를 공격해서 자삭 위준을 죽였다. 죽였다. 공격했다. 무왕이죠. 무왕. 답은 2번 나오네. 발핵 국왕. 맞죠. 발핵 군왕은 대조영. 국왕은 문왕. 안록사 사사명난이 일어났다. 아까 우리 문제 풀었죠? 안사난이 있었다고? 안사. 안록산과 사사명을 합쳐서 안사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것은 답은 몇 번? 답은 2번. 이건 무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32번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33번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